보합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여러분이 꼭 좀 봐야 할 파트만 좀 제가 체크해 드릴 테니까 체크해서 읽어두세요. 자, 483페이지 아까 했고 뜻 484페이지 보면은 가로 1번 설립인가에서 설립인가권자 찾았나요? 설립인가권자는 특 시장구수 구청장 이네들 이하 시장구수 구청장한다. 주택법에서는 이 다섯 명을 시장 군수 구청장을 합니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 변경인가 해산할 때 해산인가 받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가로 2번 설립 요건 있죠. 1번 읽어두세요.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주택건설 대지의 몇 퍼센트 이상이요? 그래요. 80%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 이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밑에 2번 조합 모집할 때에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취한 지역하고 직장을 숨어 있습니다. 주택조합할 때 주자 앞에다 지역 직장을 쓰세요. 지역하고 직장 주택조합 두 개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날부터 사용 검사를 받는 날까지 계속해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가로 박스 안에 1번 주택건설 예정세대에서의 몇 퍼센트 이상으로 조합을 구성해야 되는가? 50. 그 정도 보시고 다만 최소가 몇 명 이상이 돼야 된다? 20 이렇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른씨도 모셔서 바로 3번 보기 전에 왼쪽 페이지 하나만 3번 제출서류에서 지역줄 직장줄 두 가지 이 조합에 설립했다 체크만 설립에만 설립인가 체크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 신청서에 있다가 다음 세를 첨부해서 인가권자인 시장구수구청에 제출하는데 그 중에 비읍만 체크 딱 눈에 띄게 비읍 체크했나요? 주택건설 대지 몇 퍼센트요? 80% 이상 사용권을 확보한다. 이건 무슨 조합과 무슨 조합만 해당한다고? 그래. 직장하고 지역. 근데 시험에 나왔어. 지역하고 직장 날려버리고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면 그 비읍을 제출해야 한다. 이거 틀린 거예요. 자, 오른쪽 넘어오셔서 바로 4번 1번. 4번 1번 보시고 계시나요? 자, 신고대상 아까 했죠? 신고대상 보면 무슨 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국민주택체크,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무슨 조합을 만들 수 있다고? 직장. 설립신고 4번에 보고 계세요? 설립신고에서 1번.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 또함이 직장주택체 설립할 때는 관할 시정구수는 이제 뭔 마음이 된다? 신고 그 말 중에 넘어가시고 자 486페이지 5번 조합원 자격 체크했나요? 자, 조합원 자격요건에서 지역하고 직장 주택자업에 조합원 될 수 있는 자는 다음에 구문에 따른 사유로 한다. 다만 조합원 상속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은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다음 요건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지워버려 다음 요건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다 써요. 조합 자격 요건과 무관하게 조합원 자격 요건과 무관하게 조합원 자격 요건과 무관하게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어딘지 알죠? 486페이지 위에서 둘째 줄 끝에 다음 요건에도 불구하고 그 말 지우시고 그 자리에다가 조합원 자격 요건과 무관하게 조합원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권이 있는데 기업하고 니은을 묶어버려요. 기업과 니은을 묶어서 기업 무주택자이거나 몇 종부터 이하인 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으면 된다. 85. 그리고 니은 몇 개월 이상 거주해야 된다. 6개월 이것만 딱 봐두셔. 2번은 건너뛰었어.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요건인데요. 기업 니은만 묶어요. 기억 니은을 묶어가지고 기억만 좀 받으셔. 자, 그 중에 단서를 봐봐요. 단서.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 주택조합에는 누구만 될 수 있다? 무주택 이것만 보시고 오른쪽도 모셔서 가로 2번 아까 이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설립 요건에서요. 그때 설립했다 떠나셔봐. 설립 앞에다가 리모델링 주택조합 이렇게 말을 만들어버려. 설립 앞에다가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써버려 그거.
무슨 조합 설명권이다고?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명권이란 말. 무슨 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요건. 자, 1번 체크합니다. 아까 했죠? 결의했다 포인트 잡으라고 그랬죠? 2번으로 들어가겠어. 2번은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설립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인가 신청서에다가 다음 서류를 첨부해서 시장으로서 구청에 제출해라. 그 중에 지읒 봐봐, 지읒. 찾았나요? 지읒. 찾았죠? 대수는 몇 년 지나야 돼? 10년. 증축은 몇 년? 15년. 그거 가로 안에. 다만 15년 이상 26만 원 연수 중 조례가 정한 연수가 있으면 그 연수 찾아야 된다.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 넘어가서 보면은 488페이지 매도 청구 찾았나요? 인가받아 쓸 땐 리모델링 주택자분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으며 그 말 처부로 있다로 잘라나 있다. 그리고 나머지 표지 하나 돼요. 있다. 시험에서 두 번이나 없다 이렇게 나왔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셔서 오른쪽 넘어와요. 489페이지 공개 모집에서 지역하고 직장 주택자 조합원을 모집하려면 모집 신고가 수리된 다음에 공개 모집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해라. 무슨 방법? 공개 모집. 그 정도 보시고. 2번 공개 모집 이후 조합원 사망 자격 상실 탈퇴 의도로 결혼이 충원돼야 된다. 미달된 조합을 재모집한다. 그때는 재모집 신고할 필요 없이 선착순범으로 모집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번에 바로 1번 읽어두셔. 그 다음에 나머지 통과하고 마지막 줄 읽어두셔. 아까 강조했으니까 마지막 제일 밑에 탈퇴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넘어가시고 돈 내 나라 해서 환급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넘어가면 아까 했죠? 환급 청구할 수 있다. 그때 제명된 조합원도 환급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십시오. 그 정도 보시고 오른쪽 넘어오셔서 바로 492페이지 2페 보면 2번 통과하고 오른쪽에 모셔서 492페로 갑니다. 492페면 제일 밑에 가로 3번에 1번이 있을 거예요. 주택자본 설립인가 받은 것부터 몇 년에 사업계획 신청이라? 2년. 아까 했죠? 494페이지 494페이지 가로 3번에 1번 찾았나요? 아까 강조한 거 있죠? 몇 년? 2년 받으시고 리모델링 주택자본 리모델링 허가를 2년에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3번 읽어두세요. 3번 4번 오른쪽 페이지 주택 공급해가지고 리모델링 주택자본 빼고 그러면 지역하고 직장입니다. 지역 써버려. 직장 두 개. 그래 지역하고 직장 주택자본 그 구성을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그 조합원에 우선 공급할 수 있고 설립신고하고 직장 주택자에 만들었다면 금택을 공급받아서 만든 만큼 사업체와 금택을 그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도 있다. 4번 아까 읽었지만 꼭 읽어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 있다. 자, 뭐 이런 것들이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업계획 승인 파트를 보죠. 이 주택법상 아까 사업을 할 때는 사업 주체가 국가도 있었고 그 다음에 국가도 있었고 국가에서 만든 한국토지주택공사도 있었고 한국 토지주택공사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도 있었고 이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지방공사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 민간들 등록했던 사업자도 있었고 등록사업자 이런 게 있었죠. 그리고 이 친구하고 손잡고 할 수 있는 토지 소유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지역 직장
주택조합도 있었고 공동으로 사업할 수 있는 고용자도 있었어요. 그래 이 충가하고 가채무는 그네들을 뭐라고 그랬어? 공동사업체라고 그랬죠? 이때 이네들은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단독사업체. 아무튼 이런 사업체가 있다. 이런 사업체가 주택법상 사업한다 그러면 주택건설 사업을 하는 겁니다.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주택건설 사업. 주택법이니까. 이때 주택은 크게 몇 가지로 나눈다고 그랬어? 그래. 뭐뭐? 단독하고 공동주택으로. 그리고 여기 봐봐. 이 주택을 만들 때 미리 땅을 만드는 경우가 있겠죠? 그걸 대지를 조사한다고 그래. 이렇게 했어. 그래, 이 단독택이 됐든 공동택이든 주택법 말입니다. 이런 주택건설 사업과 대지 조성 사업을 하게 될 때게요. 바로 그 규모가 얼마 이상일 때게 적용되느냐? 단독택은 한 번에 30호 이상 건설하고 싶다. 공동택은 30세 이상 건설하고 싶다. 대지는 1만 정도 이상 조성하고자 한다. 그때 주택법에 따라 적용 받습니다. 이 규모 미만이면 건축법상 가가지고 건축을 신청 허가받고 하는 거예요. 이때 이런 주택건설사업과 대지 조성사업을 하는 자들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요. 여기 봐봐요.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뭐 하려고 제출하냐? 이 사업할 테니까 좀 승인 좀 내세요라고 승인 신청하기 위해서. 이걸 사업계획 승인이라고.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이거거든. 이거. 알겠죠? 그래, 이때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게 될 때 대상, 규모 알아야 돼요. 단독은 몇 호? 30. 공동 얼마? 30. 대지는 얼마? 1만. 근데 이 한옥이라는 게 있거든, 한옥. 한옥 뜻은 뭐냐면은 기둥 같은 것은 목구조래, 나무. 목구조이고. 그 다음 벽 있잖아요. 벽은 볏집하고 흙을 반죽해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기와집. 이걸 한옥이라고 합니다. 과거 우리 건축법 그 뜻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지금 다른 법으로 옮겼습니다만은. 이런 한옥은, 이렇게 한옥 진다. 그때 한옥은 30호가 아니라 50호 이상. 알아주세요. 몇 호 이상? 50호 이상. 이걸 가지고 출제했거든. 한옥은 50호 이상. 이렇게. 그리고 한옥에 하면 일반적으로 얼마요? 30호 이상. 이거 아셔. 한옥 하면 50호. 대지는 얼마요? 1만. 뭐 공동택도 바로 50세 이상 있는데 몰랐대. 시험 공부로서. 이 정도 알면 돼. 그런 것이 잘 안 나오니까 수없이 말씀드리면 한옥 몇 호 이상일 때? 50호. 대지는 얼마? 1만. 아까 여기 봐봐. 등록사업자의 등록규모하고 다른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연간이 붙었어. 뭐가 붙었다고? 연간 단독은 얼마? 20호. 공동 얼마? 20. 대지는 얼마? 1만. 다만 단독 공동택도 원택은 규모가 지금 30세대 이런 게 있어. 이건 등록 대상이지 사업계획 승인 신청 대상과 다른 거예요. 알겠죠? 이게 헷갈리면 안 돼. 아무튼 이렇게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 신청을 하게 되면 바로 사업계획 승인권자한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간다고요? 사업계획 승인권자한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건축법상 건축 허가권자 공부했어 안 했어요? 허가권자. 그거 아마 머릿속에 들어있을 거예요, 지금. 때려봐요. 있는가 없는가. 날아가 버리는가. 있죠? 이게 소리가 안 나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꽉 찼다. 펑펑펑 소리가 나면 날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 건축법상 건축 허가권자 7명 있었습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 시장, 군수, 자치구 7명 있었는데 그네들하고 사업계획 승권자는 약간 다른 거예요. 알겠죠? 사업계획 승권자는 국토교통부장한테 가서 받는 경우가 있어요. 누구한테요? 국토교통부장한테 가서 받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지방, 그 사업장을 관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지자체장한테 가서 받는데요. 바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찌할 때는 국장한테 가서 받느냐? 이게 이제 시험급으로 중요한데 여기 보세요. 여기 사업을 하게 되는 사업체 있잖아요. 기억할 때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되는 사업체가 꾹꾹이다. 꾹꾹이. 뭐라고? 꾹꾹. 꾹꾹. 국가할 때 꾹. 한국. 국가에서 말하는 한국. 꾹꾹이는 국장한테 간다.
누구한테 한다? 여기 국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꾹꾹이는 누구한테 한다고? 국장한테 한다. 국가를 대신하는 몸이 국토교통장이거든. 이거 아셔야 돼. 그러면 나머지 자들 어때? 누구한테 가냐? 저 나머지 친구들은 그 지방, 이 사업을 하게 되는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방 자치단체한테 가서 받으면 돼. 그리고 이 국장한테 또 가는 경우가 있어요. 봐보세요. 이 전국토 어느 땅이 됐든 국토교통장이 딱 정해놨어. 야, 여기서 나한테 받으러 와야 돼? 라고 국장이 딱 정고시하면 여기서 사업할 때도 국장한테 가서 받는다. 알겠죠? 알겠죠? 자, 그리고 이 국지공, 공공사업체, 이네들이 단독 공동을 출자해서 만든 그 부동산 투자회사에서, 근데 공적 주체가 투자했던 비율이 전체 비용 대비, 그 투자 비율 대비 50% 초과해서 만들었다. 그러면 그것도 공적 주체가 되는데, 그때도 국장한테 가서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런 경우 아니면, 각각 지자체장한테 받는데요. 봐보세요, 이제. 지자체장도 이해를 하면 돼. 자, 여기가 사업장이 저 주택건 사업, 주택건 사업을 하려고 온다? 근데 그 땅에 따라 할 거 아니에요. 대지청산 땅에 따라 할 거 아니에요. 이 대지가 바로 면적이 얼마 됐든 바로 여기 봐봐요. 서울 특별시에 있는 땅이다? 그럼 무조건 특별시한테 가서 받는 거예요. 누구한테 받는다? 특별시장. 여기가 땅이 광역시 있다. 광역시 어딘지 알죠? 광역시 몇 개 있다고 그랬어요? 6개 있다고 그랬죠? 여섯 개 장소의 장한테 가서 받는 거예요. 부산이면 부산 광역시장, 대구면 대구 광역시장, 울산이면 울산 광역시장, 저 인천 인천 광역시장, 대전 대전 광역시장, 강동 광역시장. 알겠죠? 거기에 보면 기초 자치단체 자치구청장 있는데 가지 않아. 자치구청장한테는. 그다음에 여기가 저 사업장이 제주 특별 자치도다. 그러면 특별 자치 도시한테 가고 여기가 세종시라 합시다. 세종 특별 자치면 특별 자치한테 가는. 무조건 가는. 여기가 제주 특별 자치도다 하면 특별 자치 도시한테 가는. 이렇게. 문제는 팔도가 문제가 돼 있네. 팔도가 어딘지 알죠? 경기도, 강원도, 충청, 남북도, 경상, 남북도, 전라남북도. 이 도의 대장이 도지사 아닙니까? 도 안에는 크고 작은 시군이 있잖아요. 이때 시중 인구 50만 이상을 뭐라고 그랬어요? 오, 좋아요. 대도시. 시장 있단 말이에요. 그래, 자, 전라남도 없다. 대도시 하나도 없어. 전라북도는 전주시 하나 있어. 65만. 충청도 하나 있어. 천안시장. 충청북도 청주시장 있어. 85만. 저 경상남도 창원시가 있어. 100만이 넘어버렸어. 그 창원, 마산, 진해 합병해버렸거든. 그리고 또 이제 그 저기 경기도는 수두룩해버려요. 수원, 막 해가지고 아무튼 안 해. 용인, 성남. 이런 대도시에서는 저거 무조건 대도시한테 가서 승인받아야 돼요. 알겠죠? 근데 여기가 문제가 돼. 대도시가 아니 여기 시. 여기 시가 50만 미만이다. 여기 50만 미만이다. 여기 군이다. 그러면 여기에서만 잘 이해하면 되겠어. 여기에서는 그 사업에 주택을 건설하는 이 대지 면적이, 대지를 조성하자 이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러면 시군에서는 도시사님한테 가고 미만이다. 그러면 시에서는 시장한테 가고 군에서 군한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알겠죠? 그거. 자, 그러면 여러분들 또 이따 또 시간 아껴야 되니까 체크하면서 따라오시오. 495페이지. 자, 사업계획 승인 대상 제목에다 줄 것이고 주문에다 줄 것이고 박스로 화살표네. 그럼 끝났어. 박스 다른 거 보지 말고 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박스다. 단독대 몇 호? 30호 이상. 그 말 딱 찾고 한옥 찾아봐. 나번에 한옥에다 딱 점따당 50% 이상 써버려. 한옥은 얼마라고? 50% 이상 공방지역 써버려. 그랬다. 한옥 옆에다 50% 이상 이렇게 나번. 그리고 공동택 몇 세대? 그래 그 정도만 봐. 나머지 보지 말고. 자 넘어가시고요. 대지는 얼마예요? 그 동그라미 2번. 대지 조성사업은 1만 정도 이상. 이것만 딱 봐두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사업계획 승권자 있죠. 2번 큰 제목 봐봐. 사업계획 승권자 줄 건나요? 오른쪽 넘어와봐. 1번, 2번, 3번 묶어 쳐버려. 공부하고 줄게. 크게 묶어 쳐서 공부하라고 그랬죠. 동그라미 1번, 2번, 3번 묶어 쳐라고. 자, 그러면 그 중에 3번을 특히 유념해. 3번이 뭐예요? 국장한테 사업계획 승권자가 되는 거. 국장이 사업계획 승권자가 되는 게 아까 했죠?
누가 사발득 간다고 그랬어? 꾹꾹이. 꾹꾹이. 뭔 꾹이? 꾹꾹이. 기억할 때. 한국, 토이동사 할 때 꾹, 국가 할 때 꾹. 됐죠? 니은은 어디다 포인트 잡아야겠어? 아니, 그게 핵심이 아니라, 어디가 핵심이겠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고시한지. 아까 그걸 강조했잖아요. 어디를 체크하라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고시한지. 찾았나요? 디귿도 어디다 포인트 잡아야겠어? 오, 그래, 그래. 제도 잘하시네.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고시한지. 그따 포인트 잡아라고. 그 다음에, 리얼. 국가, 지방, 자치체, 한국공사, 지방공사, 이네들이 공적 주체거든? 이네들이 단독 공동 출자했는데 몇 번 초과했다고? 50번 초과해서 출자한 그런 위탁관리 부동산 출자회사가 했다. 이 친구가 사발 때 누구한테 한다고? 국장. 이런 다섯 가지가 아니면 누구한테 가냐? 지자체나. 1번, 2번이 그거. 1번, 2번 아까 설명 자세히 했어요. 넘어가요. 3번의 1번. 여기 보시봐. 여기 특히 공동체 어때? 한 단지 만들어가지고 분야하려고 하는데 그 단지가요. 단지가. 천세대의 전도 대답합시다. 천세대를 한 번에 사업계획 승인권자한테 승인 신청했어.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승인 신청 받으면 승인 신청이 들어왔다 자기한테. 그러면 60인의 답을 줍니다. 오케이도를. 요건 충족했다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해서 고시합니다. 며칠이면 답 준다고? 60일. 이렇게 오케이 승인. 노 이 둘 중에 하나가 갈 거란 말. 만약 승인 고시가 떨어지면요, 5년에 공사에 들어가야 돼요. 몇 년이네요? 5년에 공사에 착수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착수할 때 조용하게 들은 거 아니고, 여기 봐봐. 착공합니다라고 신고를 하게. 그래야 알게 돼. 다 알아요. 그리고, 근데 이때 봐보세요. 이렇게 5년에 만약 안 들어왔다 그러면, 여기 봐봐.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 만약 여러분이 사업 주체라고 가정해봐. 지금 어마어마한 돈 준비해가지고 설계 도서도 넣고 해가지고 다 해서 사업계획 승인까지 받았어. 공사만 들어가면 돈이 없어, 돈이 없어. 그러다가 5년 차 안 들어와서 승인을 취소하겠다. 그러면 비용 어마어마 날아가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들어갑니다. 들어갔는데 일단 막 응자 받고 지금 은행에서 막 건설에서 공사 착수하고 나서 분양을 공고해가지고 분양을 했는데 천세대 단위인데 겨우 100명이 분양신청 있어. 900선 안 돼버렸다. 미분양. 어떻게 될까? 사업주체. 부도나지. 자금 좀 묶여가지고. 해전이 안 됐어. 망하자. 그러면 이 업자 망하면 대한민국 여기저기 다 망해버려. 어떻게 되겠어? 대한민국 경제가 흔들어져. 그렇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야, 이렇게 하면 부담스러우니까 주택경제가 유동적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단지 여기에 들어설 주택 세대수가 여기 봐봐요. 여기 주택단지 안에 들어설 전체 주택수가 600세대 이상이라면 야 부담스러우니까 공구 나눠가지고 이거 먼저 공사 진행해서 분양되면 이거 돈 들어오고 공사 진행하고 그래도 또 괜찮겠다 싶으면 이거 들어가라 해서 그 내용을 신세서 운영하게 되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 봐보세요. 109 209 이렇게 표현해. 그래 공구별로 구분해서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러면 만약 공구별로 사업을 하겠다라고 사업계획서 넣어가지고 승인 받으면 사업계획 승인 받고 나서 109는 5년에 들어가면 되고 그리고 209는 109 착공시부터 209니까 2년에 들어가면 돼. 그러면 시간을 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봐봐. 몇 세대 이상이 다닐 때 이렇게 공구별로 구분해서 주택을 건설 공부할 수 있냐? 600세대 이상. 여기 단지가 500세대, 300세대, 200세대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몇 세대 이상일 때만? 600세대. 그럼 봐보세요. 여기 봐봐요. 여기 설명 듣고 있다 체크만 할 테니까. 이렇게 600세대, 이거 두 번 나왔어. 600세대 아시고, 600세대 이상인 단지 때만 공구별로 구분해서 주택을 건설 공부할 수 있는데, 만약 그렇게 할 때는 조건을 충족해야 돼. 109 배치할 때 세대수 최소가 300세대당 배치하고, 209도 최소한도 300세대 배치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오. 공부하다 몇 세대 이상 배치해야 된다고? 그래 기억하시오. 109와 209 폭은 6m 이상을 뛰면 돼요. 6m 이상. 몇 미터 뛰라고? 6m. 알겠죠? 들어두시고 그 다음 봐보세요. 여기 봐봐요. 이렇게 공구별로 사업을 하겠다라고 승인을 받아갔다면 여기 봐봐요. 공구별로 각각 이것은 이것대로 공사들을 착공시로 따로 하고 공사가 끝나면 이거 사용할 때 사용검사 별도로 받아갈 수 있어.
이것도 별도로 공사 착공신고 따로 하고 사용으로서 별도로 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나서 109는 몇 년에 들어가면 되냐? 5년. 109 착공서부터 20을 몇 년에 들어가면 되냐? 2년. 근데 209 2년 안 들어가 버렸네. 그때는 109 이미 공사 진행해서 완성될 수가 아니에요. 그러면 209 2년에 안 들었다고 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해버리면 109에 만들어진 공용토도 이방을 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야, 설령 2년에 못 들어왔다 해도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 못한다 이렇게 규제합니다. 알아먹겠나요? 알아먹죠? 자, 여기 보셔봐. 여기 봐요. 이때 109도요, 바로 5년에 들어갈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했다. 예컨대 이게 공사인데 신속히 유물이 막 쏟아져버려요. 그럼 이거 다 발굴하고 하려면 엄청 시간이 많이 걸려요. 알겠나요?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바로 5년 안에 못 들어가겠다. 그러면 사유 입증되면은 착수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몇 년 연장할 수 있냐? 1년. 몇 년? 1년. 이렇게 딱. 3년이 아니라 1년이다. 이렇게 하셔. 이 기간 내에 이제 들어가면 되는데, 안 들어가면 취소 당합니다. 당할 수도 있어. 할 수 있다. 임의적이거든. 건축법은 건축원을 받았다 하면 몇 년에 공사에 들어가라고 했어? 건축법. 2년. 2년. 생각나요? 공장은. 그래, 그래. 만약 정당한 사유 있으면 착수가 몇 년 연장이죠? 거기도 1년. 그것까지 다 연장 받았어. 근데 그 기간 내에 안 들어왔어. 그러면 건축법상 건축 허가상 건축화를 취소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오, 좋아요. 좋아. 대단하십니다. 해야 한다. 근데 여기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왜? 주택 경기는 결국 건설 공급이 안 되면 우리 국민들이 힘들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점이 있기 때문에 임의적이다.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임의적이다. 이렇게 하십시오. 자, 그 내용을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7페이지 분할 승인 찾았나요? 자, 제가 읽고 가면 잘 줄 거예요. 거기에서 줄 걸 것은 없어요. 넘어가요. 바로 가로 2번이 줄 것게 있어요. 전체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인 주택 단위는 공급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 공급할 수 있다. 그래, 그걸 체크하시란 말입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셔서 사업계획 승인 요건이 있죠. 1번 읽어두십시다.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 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2번 동그란 1번 2번 3번의 경우는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고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2번은 다음 이순한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이번에는 원칙만 보고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넘어오셔서 통과하고 쭉 넘어가면은 500페이지 6번에 1번 꼭 봐두시오. 아까 강조한 거. 며칠이면 승여부가 결정돼서 통보가 가도록 해야 된다? 60일. 이겨가지고 잘 나오니까 60일. 승여부 결정 통보. 오른쪽 넘어오셔서 501페이지 6번 사업계획 승인 효과 1번 착수 동그라 1번 꼭 읽어두실 것. 아까 자세한 설명했습니다. 안 읽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 몇 년 연장받을 수 있다고 그래요? 1년. 1년. 근데 시험에 3년 이렇게 나와서 틀려요. 넘어가시고 502페이지 가로 2번 봅니다. 사업계획 승인 취소해서 동그란 1번. 사업계획 승권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할 수 있다. 그래, 동그라미 기억. 사업주가 사업계획 승인 후 몇 년에 공사에 착수하면 5년. 단, 분할 승인의 경우 최초 공고 예후 공고 경우는 제외된다. 그 말은 이 공고는 아까 2년에 들어가도 됐는데 2년에 안 들어갔다 해서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 정도는 받으시오. 나머지 통과해도 되겠고, 오른쪽 넘어오셔서 503페이지 감리자 증이 나옵니다. 찾았죠? 이 감리자는 누가 지정하냐? 사업계획 승인권자. 이자가 지정하는데요. 그런데 2번이 중요해요. 1번은 몰라도 되고 2번 감리자정 의회가 나오죠. 찾나요? 자, 사업체가 이네들이에요. 봐봐요. 공사를 하게 되는 친구들이 이네들이에요. 공적 주체란 말이에요. 누구라고? 공적 주체. 여기 가보세요. 이네들이 사업하면 민간이거든. 민간이니까 너 믿을 수 없어. 공사 엉망을 하면 그걸 공급받은 우리 국민들이 어마어마하게 피해를 입을 수 있어. 그래서
너는 믿을 수 없으니까 사합객 승인권자가 감독관을 보내서 감독해 합니다. 근데 이자들 있잖아요. 약자로 이렇게 북지지 있잖아요. 약자로 국지공 합시다. 국지공. 뭐라고 한다고? 국지공. 국지공은 공적 주체니까 믿자. 믿으니까 감독관 보낼 필요 없다. 지정하지 않는다. 이걸 이해하는 것이 시험공부예요. 자, 사합 주체가 국가, 지방, 자치단체, 한국, 도지사, 지방사는 그까지만. 지방사는 마지막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말 있죠?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워버리고 써버려 공부하죠. 이렇게 불러드릴게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워버리고 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다. 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다. 이것만 알면 돼요. 썼나요? 넘어가야지. 넘어가시면 505페이지 사용검사가 나올 거예요. 사용검사는 관심있게 봐도 할 파트가 됩니다. 우리가 기초과정 할 때도 봤을걸? 그쵸? 자, 그러나 이번 코스에서도 또 보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공사 착수했어.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면 단독택은 30% 이상이 건설될 거 아닙니까? 공동택은 몇 세대 이상이 건설될까요? 30세대 이상이 쫙 건설될 거 아닙니까? 대지는 1만 정도 이상이 조성되겠죠. 그러면 이제 공사가 완료됐다 합시다. 그러면 뭐 할 수 있을까? 사용하려고 지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때 막 사용할 수 있을까? 검사받아야 될까? 검사받아야 돼요. 이렇게. 알겠죠? 그래, 주택법에서는 사용검사를 받는다 그래. 이때 사용검사를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겠죠? 여기 보시봐. 그러면 여기 봐봐.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 누가 하고 언제 하느냐? 이거 봐셔. 주택건설. 여기 주택, 저기 단독. 주택건설은 주택건설공사 완료될 것이고 대지는 대지정사업이 완료될 건데 그래서 대지하고 주택이 사용검사 대상이 됩니다. 주택하고 이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던 것이 전체로 통째로 완료되면 그때 사용검사를 신청해서 사용검사를 받으면 돼. 통째로. 근데 이 건축을 주택인 건축 어때요? 동별로 공사 끝나면 물리적으로 독립해서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동별로 주택건설은 동별로 공사 완료되면 동별로 사용검사 시에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어요. 알겠죠? 근데 이 임시로 그냥 사용합시다라고 임시 사용 승인을 신청해도 돼. 임시 사용 승인 신청도 동별로 끝나면 동별로 임시 사용 승인을 신청해서 임시 사용 승인 받아서 사용할 수 있어요. 특히 이 공동택은 동이 한 동인데 500세대를 건설한다. 이거 다 끝나지 않고 세대별로 공사를 내면 임시 사용 승인을 신청해서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중요해. 뭔 별로? 아니, 세대별로. 다시 한번. 동별은 당연하고 동별로 공사를 내면 바로 임시 사용 승인 신청해서 임시 사용 승인 받을 수 있지만 뭔 별로 끝나도 받아갈 수 있다고? 세대별로. 이따 나옵니다만 일단 들어두세요. 체크. 그리고 이 대지 소공사 있잖아요. 이게 사업장이 어마어마 커. 그래서 1구역, 2구역 나눠서 공사를 진행할 수 있거든. 막 공사한단 말이야. 이때 구획별로 공사하려 되면 이것만 임시 사용 승인해서 임시 사용 승인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한다는 것에 있다 주택 지어도 된다 그 말.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때 임시 사용 승인과 사용 검사 이거 다 누구한테 받아가냐? 여기 봐봐. 아까 저기 사업 주체 중 꾹꾹이 있잖아요. 그때 꾹꾹이는 누구한테 가서 승인 받는다? 국장. 이 국장한테 승인을 받아서 공사가 진행돼서 끝났다면 사용 검사도 국장한테 받아야 되고 나머지 자는요, 보세요. 아까요, 여기 봐봐. 잘 이해를 했어요. 나머지 자들은, 나머지 사업체는 공사 다 끝나면 바로 서울에서는 구청장한테.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서울특별시는 사업계획 승인은 서울특별시 다 내죠. 여기서 자추가 25개 있거든. 근데 승인 내주고 나서 서류를 그 사업장을 가려면 구청장 다 보내게 돼 있어, 법적으로. 구청에 가지고 있다가 구청장이 사용사 내준다, 이렇게 하시오. 욕대광시 똑같은 구조예요. 알겠죠? 여기 세종특별자치는 기초자치정이 없어. 그래서 자기가 승인도 내주고 자기가 검사도 내죠. 제주도도 똑같아. 기초자치정이 없어. 그래서 자기가 승인 내주고 자기가 검사 내죠. 여기 보시면 팔도
대도시장은 자기가 승인해주고 자기가 검사해줘. 그 다음에 시군에서는 시장, 군수가 무조건 사용검사해. 그래서 도의사가 승인을 내줬다 해도 서류를 다 보내게 돼 있을게. 시군에다. 그러면 시장군수가 보관하고 있다가 공사 끝나면 쟤네들이 사용검사 신청을 하러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장군수가 사용검사를 내준다. 고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사용검사권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다. 아까 특별자치장, 특별자도사 이내들까지 다 약자로 시장군수 구청장을 한다고 했잖아요. 에? 특별자치장, 특별자도사,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을 약자로 이 법에서 뭐라고 한다고 써? 시장, 군수, 구청장. 이해되죠? 국장한테 승인 받았다면 국장한테 검사 받는다 이렇게 하셔. 그러면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자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검사를 받든 마든 이때 검사 누가 하냐? 사업체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한다고요? 사업 주체가. 이해되죠? 근데 사업 주체가 중대 부도나버렸어. 무너져버렸단 말이야. 무너졌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어? 사업계획 승인받아서 공사하다가 무너져버렸단 말이야. 그럴 때는 그걸 보증한 자가 있으면 시공을 보증한 자가 잔여공사 끝내고 그 자가 받으면 돼. 시공 보증자. 이자가 애당초 없었다든가 이자마다도 중대 부도 파산 무너져버렸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입주 예정자들이 있어. 입주 예정자. 입주 예정자들이 입주 예정자 대표를 결성해서 시공자 선정해서 잔여공사 하게 그럼 하고 사용공사를 받아갈 수 있다.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또 이 사업체 부도도 안 나고 공사일까지 다 끝났어. 끝났는데 사용검사 받아서 분양 지금 받고자 하는 친구다. 바로 분양에서 사게끔 유지하는데 사용검사를 신청하지 않고 있어. 그럴 때는 공사 맞춰줬던 시공자가 직접 사용검사 신청해서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할 수 있거든. 자, 이때 사용검사 신청이 들어가면 검사권자는 10월이면 답을 준다 이렇게 하셔. 며칠이면? 10월. 여기까지 하면 끝이요. 끝. 자, 그 내용을 505페이지에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또 다 읽으려면 힘드니까 가로 1번 제가 체크하면 그거라도 좀 봐두시 집에 가서. 자, 셋째 줄 시장 군수 구청장에 따서 그리고 가로 안에 국가하고 꾹꾹이는 한국토지공사 꾹꾹이는 국장한테 가서 받는다. 거기다 줄 것이고 사용검사권자 거기 줄 것이 있고로. 그 다음에 가로 2번 바로 통과하고 2번 큰 2번 통과하고 넘어가요. 506페이지 바로 3번 며칠이면 답을 줘야 되냐? 15일 꼭 알아주세요. 며칠이요? 15일. 찾나요? 사용검사 절차에서 15일 있죠? 15일 딱 눈에 띄게 체크하고 그 다음에 큰 4번 사용검사 효과에서 바로 주택 대지 사용에서 2번 임시 사용 봐봐요. 임시 사용에서 오른쪽 밑에 줄 임시 사용 승인을 얻고자 한 자는 대지 조성사업은 번별로 공사 끝나면 구역별로 체크. 주택건 사업은 번별로 동별로. 바로 완료된 때 임시 사용 승인을 신청해서 받아갈 수 있는데 오른쪽에 첫째 줄 임시 사용 승인 대상이 공동택다 포인트 잡아. 공동택은 번별로 그거 관심 있게 봐주셔야 돼요. 세대별로 임시 사용 승인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했다 포인트 한번 퍽 줘. 두 번이나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없다. 있다 이거. 그 다음에 나머지 통과. 508페이지 넘어가시고 509페이지 3번 하나 읽어두세요. 509페이지 3번 토지 매수 보상금 위탁 찾았나요? 여기 보셔봐요. 이해를 해야 돼. 지금 주택건 사업을 하고 대리를 조성하려고 하는 사업 주체가 있는데 얘네들이요. 전국에 이렇게 땅 있잖아요. 여기서 할 거 아니에요. 그때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얘네 말고요. 꾹꾹이요. 국가 할 때 꾹, 한국토지할 때 꾹. 이 꾹꾹이는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일처리 하려면 번거로우니까 야 너네들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 매수업무 그 보상업무는 그 지자체한테 심부름 시켜도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 그걸 위탁이라고 그래. 각각 지자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네들한테 심부름 시켜도 된다 이겁니다. 알겠죠? 누가 사업할 때만 그렇게 토지 매수업무하고 손실보상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꼭꼭이만 그걸 이해하는 것이 시험 공부예요. 국가하고 한국 토지동산 사업주 두 명만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 매수 업무하고 손실보상 업무를 매수할 토지 및 이탁주권을 명시해서 관할 지자체한테 심부름 시킬 수 있다. 이탁할 수 있다. 그 정도만 딱 봐주세요. 됐죠? 자, 넘어가시고 넘어가서 보시면 바로 6번이 나올 거예요. 6번 국공주 우선 매각 찾았나요? 국공주 우선 매각. 자, 여기 보십시다. 이 국가가 가지고 있는 땅이 있다. 이거 뭐라고 그래? 국유지라고. 국유지.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땅이 있어. 이거 뭐라고 하냐? 공유지. 그래. 뭐라고 한다고요? 공유지. 그래, 국가가 가지고 있는 땅 국유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땅 공유라는데, 이걸 이네들이 국가가 됐든 지자체가 됐든 이걸 판다, 빌려준다.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은, 들어봐요. 들어봐. 이거 감정 평가자 동원해서 감정가를 매겨요. 그러면서 최저가가 나올 거 아니야. 보통 두 명 이상을 동원해서 평가가 돼서 매깁니다. 그러면 감정가 보니까 그냥 2억으로 나왔다. 같이 해봐. 이걸 최저가라고 그래. 이걸 딱 최저가 이거 밑으로 안 돼. 하고 딱 최저가 설정해서 공고를 해. 바로 이거 사갈 사람, 매수할 사람 달라붙으세요. 이거 빌려갈 사람, 임차 받아갈 사람 달라붙으세요. 임차. 이걸 경쟁에다 붙여. 이걸 경쟁입찰이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 경쟁입찰이. 근데 경쟁입찰로 붙이면 어떻게 최고가로 입찰한 사람이 매수자가 되고 임차인이 되는 거야. 이해되죠? 그런데 그 봐보세요. 이거 이렇게 경쟁입찰로 붙이는 게, 야 이거 이런 목사 가지고 이걸 사용하겠다면 그 주택 건설이 더 중요하니까 경쟁입찰 안 붙이겠다. 와서 우선적으로 이걸 우선적으로 사가라, 매수해가라, 우선적으로 빌려가라 이렇게 하고 있어. 어떤 주택을 건설을 하려고 하는 사업체가 있으면 야 우선적으로 사가도 돼 이렇게 하고 있냐. 바로 서민형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들. 뭐라고? 서민형. 서민, 우리 서민들 주택 없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서민형 주택을 건설했다면 야 우선적으로 사가도 돼. 다만 조건 충족해서 줬는데 매수해가도록 빌려가도 임차해줬는데 2년에 목적 사업에 들어가면 다시 뺏어가 버린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몇 년에 안 들어가면? 2년. 이 2년을 알아두시고. 그러면 서민형 주택이 뭐냐? 아까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들어봐요. 아까 지역 주택자 만든다, 직장 주택자 만든다. 그때 조합원들 있는 사람들이 들어갔어, 없는 사람 들어갔어. 없는 사람 들어와라고 했잖아요. 주택이 없는 사람이라거나 85층대 이하 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 들어와라 그랬잖아요.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 주택을 이 땅 구입해 가지고 국유지를 구입해 가지고 그것다 50% 이상 지겠습니다. 그런 사업체에서 오 고마워 너 해라 이렇게 우선적으로 매각과 임대가 가능해. 몇 퍼센트요? 50%. 이걸 조합주택이라고 그래. 조합주택. 뭐라 한다고? 조합주택. 그래, 그때 그거 조합주택을 지는데 국민주택 규모로 재야 돼. 무엇을 해야 한다고? 국민주택 규모. 국민주택 규모는 어때? 적은 것들, 적은 것들. 알겠죠? 우리가 국민주택 규모 뜻은 공부했죠? 국민주택은 도시과 수도권 무조건 85. 비수도권 중 읍면적은 100까지는 봐주죠. 아무튼 85로 생각하면 돼. 편해. 알겠죠? 그래, 적은 것들을 지겠다. 그러면 우선 매각하네. 그리고 그 주택 건설 대로 쓰겠다 그럴 때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조합주택을 지겠다. 아까 섬들 그런 것들.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몇 퍼센트 이상 지려고 하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주셨다고? 50. 조합주택을 지려고 하는 사업체가 나타나도 그렇게 줘도 된다. 알겠죠? 조합주택,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50%. 50이라는 수치 아주 중요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선 매수 임차받아 같은 친구들이 그 목적 사업에 몇 년에 들어가야 되냐? 2년. 들어가면 다시 뺏긴다. 팔았던 것을 다시 뺏어간다. 환매. 빌려준 것을 다시 뺏어간다. 하면 임대계약을, 임차계약을 취소한다. 그래. 알겠죠? 2년을 받으시고 50이란 말 수치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통과할 테요. 쭉 넘어가시고, 한참 넘어가세요. 이런 거 보지 마시고. 510. 7페이지 통과하고 519페이지 519페이지 사용검사 매도청구 나오죠? 찾았나요? 이 파트가 중요한데 작년에 함께 나왔기 때문에 또 올해 나온다는 것도 감안해야 돼요. 또 나올 수가 있어. 잘 나오거든. 주택법은 낼 게 없어. 낼 게 없어. 양이 이밖에 조금밖에 안 되거든.
낼 게 없으니까 또 나온 게 또 나와요. 두 번 나왔어요. 두 번. 최근에 몇 번 나왔다고요? 두 번. 작년에 그냥 쉽게 나왔어요. 그냥 내용도 얼마인데 이거. 간단해. 이게 뭐냐면은 여기 봐보세요. 이렇게 주택법에 따라 이렇게 이렇게 건설되어서 여기 봐봐. 이렇게 흘러왔어. 흘러왔어. 딱 해서 끝났어. 사용 검사를 받았다. 그 후가 됐다. 그러면 여기 주택이 탄생되어 가지고 여러분 여기 분양받은 입주자다. 주택의 소유자다. 주택의 소유자다. 그러면 이걸 건설해서 분양했던 사업체에게 소유권 넘겨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쵸? 분양 대금 다 줬으니까. 집값 다 줬으니까. 주택의 소유자가 와서 이제 내 집이다 해서 천세대가 와서 살고 있어요. 이렇게 소유권 다 넘겨받았어. 사업체한테. 사용검사 받고 와서 분양받던 주택 소유자 와서 지금 살고 있어, 사용하고 있다. 근데 느닷없이 여기 땅을 가지고 계셨던 분인 거야 봐. 이렇게 땅이 있었는데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이 정도 땅이 있었어. 근데 지금 여기 도로가 개설돼서 지금 다 한지 아니 도로가 있어요. 도로가 개설돼서 도로가 쫙 있고 아무 도로에 도로. 근데 하필은 도로 부지 그 이 땅을 과거에 이 땅 중에 밭을 여기다 사놨는데 A라는 사업이다. 밭을 사놓고 저 외국에 살다가 한 30명 나타났어. 내 밭은 잘 있겠지. 비록 내가 농사는 안 했지만 잘 있겠지. 와서 보니까 깜짝 놀랐어. 무슨 아파트가 퍽 들어서 있어. 와, 자가 소유권 넘겨준 적도 없는데. 넘겨준 적도 없는데.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거 뭔 일이야? 와, 아파트가 들어서고 나이나. 내가 소유권 넘겨준 적도 없는데. 이때 이거 저 사업체가 소유권 모 자한테 이렇게 어떤 모 친구한테 소유권 넘겨받았답시다. 등기만 보고 넘겨받았어 사업체가. 그때 등기는 공신력이 있어 없어? 공부했죠. 등기는 공신이 없다고. 추정력만 있다고. 그 사람 끝이다 라고. 진정한 소유가 나타나서 주장해가지고 입증하면 소유권 뺏긴다. 공부했을까요?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져 버렸어. 진정한 소유자 이 사람. 그래서 소유권이 이미 이 사람들한테 다 넘어가네. 공유집으로 집은 싹 넘어가 버렸어. 저 사업체 다 넘겨져 버렸어. 그래서 이 땅 진정한 소유자 나타나서 이렇게 넘어갔던 것은 무효입니다. 소유권 2등기 넘어간 것은 무효니까 소유권 이전 말소등기 해주세요 라고 재판을 걸었어요. 자기한테 다시 소유권 넘겨주라. 승소해버려. 이겨버렸어. 그래서 자기 땅 찾았어. 이 사람을 실소유자라고 그랬다. 뭐라 한다고요? 실소유자. 실소유자 나타나가지고 자기 재산권이니까 시멘트 한 10포 사와가지고 여기 도로인데 한 15cm 올려버렸어. 쫙 해서 쭉 오셔서 와, 내 땅이야. 너네들 한번 고통 받아봐. 그래야 너네들 내가 땅값 요구해도 사겠지. 응? 너네들. 그래서 그렇게 딱 시멘트를 해가지고 차가 왔다 갔다 할 때 덜커덩 이렇게 만들어버렸어. 고통을 줘버렸어. 그때 이 친구가 자기가 원하는 듯 값을 요구하면 이 주택을 줘야 되냐. 이런 일이 현실 속에서 발생했기에 야, 이 사람이 자기 재산을 행사한답시고 이 천명인 주택소유자한테 고통을 주면 안 된다. 그래서 실소유자의 회복했던 토지 면적이 이 전체 토지 면적 대비 5% 미만밖에 안 되면 강제로는 팔고 나가라 라고 매도청을 인지해버리자. 이걸 신세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알겠나요? 몇 퍼센트밖에 안 되면 그 수치가 핵심이에요. 핵심. 그 수치가. 알겠죠? 그 5%도 안 된 땅 주인이 나타나서 이 주택에서 천명한테 고통을 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다수로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몇 퍼센트 미만밖에 안 되면 야 팔고 나가 라고 이 주택 소유자들이 소장을 내서 내쫓으셔 있냐. 5%. 이게 키포인트예요. 이게 돼요? 자, 그 수치 알아두세요. 이걸 이렇게 표현해. 사용검사의 매도 청구라고. 뭐라고? 제목 봐봐. 제목이 그게 나왔잖아요. 사용검사 매도 청구라고. 이해되죠? 그러면 봐보세요. 이때 실소유자가 회복했던 토지면 얼마 미만일 때만 5% 미만, 100분의 5 미만. 알겠죠? 그러면 봐보세요. 누가 이 매도 청구 소송을 하겠어? 주택의 소유자 1000명이 달라붙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때 1000명 일도 못하고 날마다 법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소장 들게 하고 하면 일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대표 소송을 해야 돼. 뭐 한다고? 대표. 그러면 법원으로부터 대표자 소송을 제기하게 될 때 인정받으려면은 이 주택의 소유자 4분의 3 동의서를 첨부해야 돼요. 얼마요? 4분의 3. 4분의 3 찾았나요?
그러면 이제 법원에 따 동의서 쓰면서 내가 대표자니까 내 소장 받아라 라고 법원에 따 접수를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변호사 대동하고 싸웠어. 싸워가지고 승소했어. 이때 봐보세요. 이렇게 매도 청구 의사표시를 하려면 여기 봐봐요. A가 오늘 땅 해보겠다. 말소 등기 소장 세계에서 승소해가지고 해보겠어. 그러면 이 땅을 해보겠다는 날로부터 우리가 너한테 매도 청구 소송할 거야 라고 송달해야 돼. 2년 안에 해야 돼. 몇 년 안에? 2년. 그래야만이 그 소 제기하도록 유효하는 거예요. 몇 년에 해야 된다고? 2년. 있어 없어요? 넘어가면 있을걸. 넘어가면 있어. 조금만 왔다 갔다 하면 돼. 공법은. 가만히 있으면 답 없고 왔다 갔다 해야 돼. 몇 년? 2년. 그래 이제 2년에 소장을 제기해서 승소해버렸어. 그러면 봐보세요. 승소하면은 이 친구한테 땅값 주고 너 나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소 그래 봐봐요. 야 너 땅값 법원에서 얼마 주라고 했어. 그때 땅값은 5원 안 들어주겠어. 공시가 들어와서 시가 들어주겠어. 거기 나와서 시가대로 하고 끝내버려라 이렇게 시가. 시가 보니까 3억밖에 안 돼. 그러면 시가 주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봐보세요. 여기요 주택소에 1,000명 있잖아요. 1,000명이 지금 소송해가지고 이겼네요. 응? 쫓아냈어. 소송비 들어가갖고 땅값 줬을 거 아니야. 어? 그 비용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 봐봐. 이 비용은 이 친구도 잘못 없잖아. 사업체가 지금 일 잘못돼가지고 예? 그래서 사업체 제기 구상하면 된다 이렇게. 누구한테? 사업체. 이해 돼 안 돼요? 그래 이제 여러분이 할 일은 뭐냐. 외우는 거예요. 시가 외우고 4분의 3 외우고 5% 미만 외우고 2년 이내 이거 외우면 돼요. 됐죠? 간단하잖아. 넘어가 구상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뭐 이런 것이에요. 할 게 없잖아요. 자 잠시 쉬었다가 또 우리가 좀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죠. 쉬었다 했습니다.